CD. CD로 들으신 분 계십니까? CD 플레이어가 있으십니까? 저 어릴 적에 CD로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나 포토카드. 네, 두 가지 버전이죠. 두 가지 버전의 앨범입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전곡에 제가 전곡을 또 썼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앨범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 뭐였지? 난 공개된 사진들을 되게 다 좋아하는데. 투어 후드. 슈가 크루 후드입니다. 이건 투어 크루 후드. 아, 좀 이따 이제 뭐 뮤비 리액션 또할 겁니다. 여러분들, 할 겁니다. 제가 이것도 사비로 만들어서 또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다 전달을 했죠. 아! 댓글을 봅시다. 배우 안 하려고? 배우 할 생각 없는데. 끊긴 건가? 배우는 이제 배우분들이 하셔야죠. 이거는 공식에서 살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사비로 만들어서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기침, 감기 걸렸어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 건조해가지고 약 먹고 지금 있습니다. 앨범에서 가장 좋은 노래. 노래 뭐 이것저것 저는 다 좋아하지만 다 제가 쓴 건데 어떻게 하나라도 빼놓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요? 1번 트랙부터 10번 트랙까지 좀쭉 들으면서 트랙 순을 이제 제가 다 짜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트랙 순짤 때도 대충 이 섹션을 좀 나눠서 짜는 편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끊기는데 나만 끊기나? 스누즈 가사 좋아요. 아유, 스누즈는 저도 되게 애정하는 곡입니다. 30대인데 교복이 잘 어울리는.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이야기해 보시죠. 다큐멘터리 어떻게 잘 보셨나요? Road to D-Day. 로드 디데이 원래 시작은 이제 앨범 작업 이제 다큐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작업 다큐가 되어버린 그리고 라이브 클립 저의 이제 그 작업 평소 작업하는 모습에 한 10분의 1도 담기지 않았어요. 매 순간 카메라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것들이 있죠. 되게 재미난 것도 있고, 되게 괴로운 순간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담기지 않았나 해가지고 다들 좀 재밌게 보셨지 않았나. 라이브 클립 너무 좋아. 아, 라이브 클립 뭐 디디아이를 하자면 처음 첫날 찍은 게 이제 좀 날짜를 좀 띄워서 촬영을 했는데 첫날 찍은 게 사람이랑 사람 파트 2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이 되게 정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어렵죠. 보통 라이브 클립 하나를 찍으면 한 번만 찍지 않거든요.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어야 돼가지고 한 곡당 세 번씩 찍었는데 그 사이에 한 2주 정도의 텀이 있었나? 아마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랑 사람 파트 찍고 2주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뭐, 검사를 다 하기는 했지만, 자가키트랑 뭐, 실제로 병원 가서도 검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촬영을, 이제 강행을 했던 건데, 그때 뭔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코비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이 완전히, 그냥, 목이 진짜 안 쉬는 편이 완전히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해금, 극야, 베지타, 이렇게 찍었는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때 야외에서 영하 1도에 보면 아시겠지? 입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찍고 이 셋째 날 때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찍었죠. 진짜 지금 근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일 때좀 찍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보완해서 투어로 지금 왔습니다. 투어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댓글 읽어볼게요. 서울 콘서트 티켓 다 매진돼서 갈 수가 없다고요? 지금 끝났나? 추첨 이제 막 하지 않아요? 아직 매진이 됐나? 모르겠네. 살 많이 빠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분 탓입니다. 지금 투어 준비한다고 좀잘 먹었어요. 먹지 않으면 이제 공연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소라면 탄수화물을 좀잘안 먹고 사는데 탄수화물을 조금 로딩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위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보기에는 이 쪄보이는지 안 쪄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몸에 수분감이 좀 있어요. 귤 먹어도 되냐고요? 헤어스타일 너무 예뻤다고요?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이야기도 좀 이따 보면서 할 텐데 그때 이야기해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작업하고 찍었는지 좀 그때 좀 이따 뮤직비디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앨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앨범을 좀 들으면서 해봅시다. 첫곡 디데이 뭐야? 이거 위버스로 들어오면 노래 끊기는구나. 이런 댓글을 볼 수가 없죠.
디데이 작업을 디데이 작업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거 원래는 달려라 방탄의 비트 두 후보가 있었어요. 두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달려라 방탄의 비트랑 얘랑 두 개가 후보였어요. 근데 이제 다수가 지금의 달려라 방탄 비트를 선택을 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 여기에 썼었거든요, 랩도. 근데 그냥 버리기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쓸게 해가지고 기존 이제 비트를 쓰신 분과 협의를 해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썼었고, 아무래도 디데이라는 앨범의 포문을 여는 곡이다 보니까 인트로성 벽이 좀 강했어야 돼가지고 되게